팬데믹 기간 중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혼자만의 취미 생활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직업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아니 그게 뭐 돈이 된다고 직업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좀 큰 오산입니다. 요즘에는 1인 크리에이터라는 직업군이 이미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으니까요. 어차피 팬데믹에 집에 앉아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하면서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시작한 스터디 위드 미. 이 영상들은 개인의 공부법이나 노하우를 전달하면서 국경, 세대를 넘어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인기를 끌었죠. 이런 식으로 시작된 취미생활 공유가 직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시스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와 특기를 살려 시작했다가 이게 소득의 근원이 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어떤 기업의 직원보다 열심히 나의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 산업은 점점 확대되어 1인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큰 산업의 카테고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피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의 취미가 창의적인 산업의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그 무한한 가능성까지 끌어줄 2024년 애프터블 트렌드, 그 세 번째 테마 크래프트 코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들의 대표적인 취미생활이었죠. 뜨개질. 이 뜨개질이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 탈피했는데요. Z세대의 힙한 취미생활로 발전하면서 트렌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크로셰, 뜨개질 같은 해시태그가 200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뜨개질 영상들은 많은 관심과 인기를 모았죠. 인플루언서 티파니 리우는 켄달 제너가 입은 $1,400짜리 스웨터를 DIY로 만들어 입었는데 12달러밖에 안 들었다 라고 올리면서 Z세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다양한 콜라보와 프로젝트가 쇄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의 인기를 모아 브랜드로 정착한 펜시 낸시 크로셰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키치한 일러스트나 캐릭터들까지 이렇게 소비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1인 크리에이터 인기 작가의 시장은 날로 진화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장식적 소재나 모티브로 창의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세 번째 테마 크래프트 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젠지 세대들의 관점으로 바라본 80, 90년대 시대는 어떨까요? 실제 그 시대보다 더 아름다운 감성으로 80, 90년대를 표현해내는 젠틀 레트로 감성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의 영화 속의 판타지 레트로 감성을 재현한 트렌드가 확산되기도 했고요. 브라질 패션의 소셜 플랫폼인 유매치도 역시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비주얼로 젠지 세대 사이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우미우 랑방에서는 젠틀 레트로 감성의 컬러와 크래프트가 가미된 비치는 효과의 그 니트웨어들을 선보였는데요. 2024년 완전 트렌드 1순위로 떠오를 거라고 예측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칠 듯 말 듯 여리여리한 소재입니다. 울트라 슈퍼파인 게이지 니트인데 강도가 좋아서 고시감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기다가 스트레치, 요르감의 텍스처, 크래프트 꾸뚜루까지 정말 기절입니다. 오래된 직물에서 영감을 얻은 이 크래프트 코어 테마는 속옷 소재에서 가져온 오간자와 레이스 같은 은밀한 엘레강스 소재를 밖으로 꺼내옵니다. 레이어링으로 겹치거나 팬시한 실크 소재 같은 장식적 자카드를 넣어서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데요. 이때 코튼이나 린넨 혼방으로 그 내구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장식적 소재는 꾸뚜루 느낌의 블라우스나 스커트 같은 아이템을 포인트로 배치해서 캐주얼하게 믹스 매칭하는 것도 그 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2024년에는 엘레강스하고 파우더리한 터치감의 실키 소재들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 아이템에서도 적극 활용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르 윤기가 흐르는 드레이퍼리 실크를 중심으로 코튼, 폴리, 비스코스 레이온 등의 혼방 소재가 적극 활용되는데요. 표면은 자연스러운 광택과 불규칙한 슬럽 효과까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여성의 속옷에서 꺼내온 듯한 오간자 쉬폰 소재는 반투명한 조직과 이 희미한 비침 효과를 살려서 센슈얼한 여성성을 표현하는 판무파탈 룩까지 완성됩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중량감과 자연스러운 주름, 요루 효과가 더해지면서 관능미의 풍미를 더하는데요.
자외선 차단이나 통풍까지 그 기능을 강화한 실크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시감이 있는 오간자 소재는 FW 시즈님에도 적극 보여지는데요. 특히 장미 모티브의 Y2K 미학이 깃든 로지드레스는 과한 러플 장식이나 겹침 효과를 살려 화려한 홀리데이 무드로 연출됩니다. 이렇게 켜켜이 겹쳐진 장미 모티브는 다음 시즌의 그 중요한 키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크라프트 코어는 그 근원을 보면 은근히 순환형 리사이클 패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도의 페르테 디에고는 더 이상 활용이 어려운 패션의 악성 재고들을 가지고 인도의 장인들과 협업을 했는데요. 전통 수작업인 자수, 아트워크, 프린트들을 친환경 재료로 재작업해서 주문 제작 방식으로 한정 수량만 판매를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지속 가능한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되면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류 문화로 여겨졌던 서구권 문화에 지루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비서구권의 다양한 로컬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던 데다 윤리적 브랜드라는 덕목까지 이 매력이 터진 거죠. 2024년에도 1인 크리에이터가 창작한 것 같은 로우 게이지의 크로셰 네팅이 많이 보일 텐데요. 전통적인 마크라메 기법이나 독창적 케이블 믹스 등이 더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코튼이나 울, 린넨 등의 혼방이 사용됩니다. 이번 컬렉션에도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한 그런지한 오픈워크 니트들이 창의적인 방법들로 다양하게 선보여졌는데요. 이자벨 마랑의 요 라즈베리 핑크의 롱스웨터는 변형된 케이블 조직의 오픈워크 디테일로 좀 걸리시하면서도 청키한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꽃 아플리케 프린지가 달린 질샌더의 맥시멀 크래프트 드레스도 눈길을 끌었죠. 메쉬나 시폰 같은 가벼운 소재 위에 재활용 메탈 원사나 오가닉 인증 코튼으로 짜여진 이 프린지들이 한땀 한땀 그 분위기를 업해주고 있습니다. 불규칙하지만 풍부한 텍스처를 보여주는 크라프트적 요소를 살려주는 이 깃털은 이번 시즌 중요한 부자재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펀은 이렇게 거친 야생적 느낌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자연스러운 내추럴 투톤이나 이 갈기같이 커팅된 텍스처로 페이크 퍼지만 동물 본연의 그런 야생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펀은 마이크로 미니나 크롭 같은 무겁지 않은 발랄한 느낌으로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부드러운 촉감에 테디퍼 셋업 같은 관능적인 포근함을 전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카라 밑단 등의 트림으로 활용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즌 벨벳은 정돈된 느낌의 마이크로 시어링과 스트레칭이 들어간 실용적인 벨벳입니다. 이렇게 부분 쉐이빙으로 앤틱한 패턴이 들어간 벨벳도 옛 감성의 노스텔직 빈티지 룩을 다시 보여주는데 충분하고요. 좀 더 아이코닉한 아이템으로는 발레에서 영감을 받은 루싱 디테일의 탑이나 드레스로도 활용되면서 이 벨루어 소재가 2024년 FW에 더 돋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외에도 민속적인 로컬 문화의 요소들이 캐주얼한 아이템들에 적용이 되는데요. 전통적인 조각 패치 미학과 스트리트한 요소가 결합되어 독창적인 믹스앤매치 패션을 완성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손맛을 강조하는 크라프트 트렌드 재밌게 보셨나요? 레트로와 리사이클 의미까지 흠뻑 담고 있는 테마로 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죠? 다음 시간에는 2024년 떠오르는 중요한 트렌드 네 번째 테마, 라이징 코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